식품 마키베리.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서 1년에 한 번만 수확이 가능한 귀한 열매인데요. 미국의 한 항산화 특허 연구소에 따르면 마키베리는 아사이베리의 4.1배, 아로니아 6.6배의 항산화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10배 정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열매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소 그리고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를 예방하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것은 물론 포만감까지 있어서 간식 대용으로 딱! 새콤 고소한 보라색 매력에 저도 푹 빠졌는데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키베리 한 스푼 피부에 양보하세요. 요거트에 섞어서 슥슥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 피부가 워낙 또 건성이라 굉장히 당김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키베리 팩을 하고 난 이후에는 피부가 이렇게 좀 촉촉하고 피부 진정에도 좋고 또 칙칙한 피부에 또 화이트닝 효과도 있어서 피부가 예전보다 굉장히 생기 있는 그런 피부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저도 직접 발라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보라꽃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민낯도 활짝 꽃 피었을지 10분 후세한 그 결과는? 이게 어디 어른 피부야? 45이 맞다고요? 아니야. 과연 그녀의 피부 나이는 몇 살일지? 45세 동안의 소유자 조윤주 씨의 피부 나이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피부에 자외선의 반응이라든지 주름, 탄력, 피부결, 그리고 모공이 정상 범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나이가 45세인데 피부 나이는 35세에서 38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스타일리스트 김현학입니다. 마키베리 요리를 부탁해요. 보라색하면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잘 안 드셨죠? 오늘은 제가 마키베리를 이용해서 맛있고 예쁜 요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맵쌀가루와 마키베리 가루를 체에 곱게 내리고요. 마키베리는 한 번에 안 섞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 번 내려주세요. 몇 번 더 해주셔서 훨씬 더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살짝만 흐려서 반죽이 이렇게 엉길 정도만 그리고 부서지면 돼요. 이제 찜기에 설탕을 살짝 뿌린 후 맵쌀과 마키베리 반죽을 켜켜이 잘 쌓아줍니다. 15분 정도만 찌면 마키베리 설기 완성! 새콤한 과일 마키베리는 고기와 곁들이면 찰떡궁합인데요. 마키베리는 향신료처럼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한다고요. 먼저 양파를 볶다가 미트볼 투하. 육류와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지방질이나 육즙을 꽉 잡아주니까 훨씬 촉촉한 고기 요리를 즐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촉촉함을 더해줄 생크림에 파마산 치즈, 마키베리 가루까지 넣어주면 마키베리 미트볼 스파게티입니다. 일단 마키베리의 변신은 계속된다. 보랏빛 수제비 뚝딱. 감자, 양파, 고추를 먹기 좋게 썰고요. 요즘 제철 살얼음 꽃게를 넣고 한 소끔 끓이면 먼저 준비한 채소를 넣고요. 마지막으로 마키베리 수제비를 한 입 크기로 떼어 넣어주면 마키베리 꽃게 수제비 탄생. 시원하고 구수한 국물에 상큼한 마키베리 수제비의 환상 만남.